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팔곡 2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이고요.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안산에서 최저가로 나와 있습니다. 실입주금 또한 최저로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나오셔서 구경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입주금 같은 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나오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를 먼저 간단히 안내드리고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주차장은 보시면요, 1층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주차원으로 나와 있고요. 만약에 차량이 두 대 이상 있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앞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저녁에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 보시면요, 앞에 이렇게 큰 도로를 끼고 있고요. 조망도 산조망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매송 IC까지 차량으로 5분 아니면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요, 정남향 세대의 분양가가 정말로 저렴한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전실부터 안내드릴게요. 전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키 큰 창 3칸으로 나와 있고요. 신발장 공간 보시면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산 보관함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전신 거울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옷매 무쇠 같은 거 보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발장 공간 보시는 것 같이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발장 아래는 하부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전실 벽면도 보시면요, 일반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이 오염이 된다고 해도 청소하기 굉장히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블랙톤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바닥으로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집 자체가 포베이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형 포베이 구조로 나와 있고요. 방이며 거실이며 전부 다 넓게 나와 있네요. 거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우선 보시면요, 앞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뻥뻥 뚫려 있는 뷰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벽면이 이제 아토로 사용하시는 공간인데 템파보드를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죠. 반대쪽 쇼파홀 공간 보시면요, 5-6인용 쇼파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널찍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실 모습만 봐도 얼마나 넓은지 보이실 거예요.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션 같은 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전체적으로 거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보시면요, 우선 주방은 기역자 형태 구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화이트 톤, 밑에 하부장은 블루 톤으로 해서 투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상부 쿠탑 하이라이트로 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싱크볼도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보시면요, 동선이 굉장히 좋아요. 냉장고 자리가 한 칸밖에 없긴 한데 이쪽 벽면에다가 뭐 냉장고 추가로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식탁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안방인데요, 정말 넓네요. 와, 평수에 비해서 방이 정말 넓게 빠져 있습니다.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남향 세대로 창이 나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진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은 이제 부부 욕실입니다. 미끄럼방지 타일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에 세면대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이렇게 샤워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들을 많이 제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안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또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뭐 건조기 위아래로 두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방 크기입니다. 방 크기가 정말 넓게 나와 있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방 크기가 얼마나 넓은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들어보시면요,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벽지 색상은 파스텔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대형 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방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앞에 뷰도 좋고요. 방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들어오시면요, 이쪽 방에도 베란다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베란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크기가 이렇게 넓게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나와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일러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베란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형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3개가 다 사이즈가 넓은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마지막 메인 욕실, 미끄럼만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면대 위에 선반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요, 안산시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집도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지금 벌써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층을 선점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나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